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배우 요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의 들어오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건달이 많죠. 아무래도 깡패가 많고 한데 어떻게 보면 정반대 되는 순박한 인물도 오는데 그 사람이 전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거의 다 용표 이제 택시 운전사나 그런 이제 앞에 순박했던 캐릭터 같으면 전지 모르더라고요. 나 저 그래 그 맨날 기억하는 거는 나쁜 깡패 같은 거 많이 기억하고 깡패는 뭐 과거의 깡패였던 전직 깡패 이런 거 많이 기억하는데 센 걸 내가 기억을 하나. 그래서 그 거의 다 그걸로 하시더라고요. 인생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처음 데뷔한 친구2가 저는 아무래도 데뷔작이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밥 먹고 사는 거니까 이쪽으로 얘기해가지고 최근작은 보통 슬기로운 감방생활이 많이들 이제 아시죠. 거기서 이제 갈매기라고 이제 구치소 안에서 이제 깡패인데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막 그런 구치소 안에서 있는 뭐 힘센 그런 사람입니다. 감방 생활은 지금 제가 나올 때는 나오는 계절이 드라마상으로는 겨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8월 달에 찍었어요. 거기서 옛날 구치소 이제는 안 쓰는 그런 건물만 남아 있는 곳인데 옛날 구치소다 보니까 낮에 막 햇빛 받아놓으면 이 벽돌이 잘궈져가지고 그 안에서는 거의 저는 깔깔이까지 입고 있으니까 더워가지고 한번 거기다 하면 쉬우다고 맨날 분장팀들이 고생이 많았죠. 땀을 하도 흘려가지고 아무래도 안 그랬단 말인데 더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저는 건달하고 더 안 맞아요. 제가 본성은 사실은 동물 좋아하고 진짜 어릴 때 꿈이 사육사였어요. 너무 나고 싶어가지고 동물 되게 좋아하고 저는 집에 들어오면 벌레가 집에 들어오잖아요. 안 죽여요. A4용지로 떠가지고 밖에다 보내줘요. 보내주고 해가지고 너무 깡패하고는 사실 내가 본인 이호철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은 순박하거나 그런 캐릭터가 운 좋게 맞아가지고 검사해 정도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양심이 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캐릭터 보니까 또 잘 만났죠. 검사전 때 그 캐릭터 잘 만나가지고 좀 많이 알려지면서 그때가 좀 더 이제 작품 활동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Actor Yoo Chul is loved for his intense characters, but now he wants to show a new side of himself through romantic acting. He wants to depict many different characters in productions, so we wish Yoo Chul all the best in his future endeavors.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 Yoo Chul이었습니다. 그 앞으로 많은 작품에서 많이 찾아뵐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철이었습니다.